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컨셉, 개념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가운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인풋, 아웃풋이 각각 있죠. 인풋에 뭐가 있죠? Attribute Set이라고 하는 속성의 집합들이 들어온다. 이런 거죠. 속성의 집합, 데이터 테이블에서 속성들의 집합을 X라고 봤고요. 그래서 속성의 집합이 Classification, 분류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뭐냐면, Class Label, 그러니까 분류가 돼서 어떤 클래스다라고 하는 그런 라벨이 붙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레이블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요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그래서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가운데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많은 응용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인풋 결국은 분류하는 데 있어서 뭐가 들어오냐? 인풋 데이터가 오는 거죠. 자, 인풋 데이터는 뭐가 될수 있냐? 당연히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레코드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밸류의 집합들이 들어오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레코드가 들어오든 옵저베이션이 들어오든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들어오든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밸류의 집합들이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온다.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이 인풋으로 들어온 거고요. 데이터의 형태는 당연히 우리 텍스트 데이터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 데이터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다 이런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인풋으로 들어온 것을 결국은 적절하게 클래스, 큰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큰 그룹으로 묶는 거, 그게 클래스 레벨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라벨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은 특이하게 분류에서는 categoric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물이 어떤 수치로 예측을 한다거나 리그레션이 예측 모델이니까 어떤 수치로 갈 거야. 예를 들면 주식의 파이널 주식 포인트가 어디까지 갈 거야, 몇 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한다거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수치의 범위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웃풋인데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아웃풋이 categorical, 그러니까 범주형, yes or no 같은 true or false 혹은 class 1, class 2, class 3뭐 이런 식의 범주형 스타일의 라벨로 아웃풋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징인 거죠. 특징이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리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probability 테이블, 확률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벡터 형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unction, 함수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인풋을 x로 봤으니까, 그리고 아웃풋을 y로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function, 함수, 수학으로 보면은 y는 fx, fx와 같은 형태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하는 역할이다. 결국은 x가 들어왔을 때 y의 값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주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분류의 컨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
가운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고 인풋 아웃풋, 인풋은 데이터, 아웃풋은 클래스 라벨. 그리고 특징은 뭐다? 클래스 라벨 즉 아웃풋이 수치가 아니라 캐테고리컬로 떨어진다. 아, 범주형으로 떨어진다. 요게 클래시피케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갈까요? 자, classification task의 example. 아, 이건 뭐, 사실은 분류라고 하는 task는 너무너무 큰 범위예요.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 하면서 논문도 쓰고, 그럼 결국은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연구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뭐죠? 거의 분류 작업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분류죠. 리서치라고 하는 게 서치가 이제 탐색인데 탐색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는 이런 연구 모델을 선정을 할 거야. 그다음부터 이런 ABC의 형태의 분류가 있어. ABC를 또 나눠서 A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다음 1번, 2번, 3번으로 이루어져 있어. 1번, 2번, 3번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어. 결국은 연구는 결국 분류 작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될수 있는데 이 분류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의 분류 작업은 결국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라벨링을 붙일 거냐 클래스 라벨을 붙일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뭐 이그잼플로 이메일 메시지가 왔어요. 이게 이메일 메시지 결국 데이터예요. 이메일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얘를 분류하는 거죠. 뭘로 분류해? 스팸이냐 아니냐. 스팸이냐 넌 스팸이냐. 이런 두 가지로 딱 분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류할 때에 애트리뷰트 셋으로 인풋이 들어오는데 애트리뷰트 셋은 결국 그 이메일 메시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뭐죠? 이메일 메시지의 헤더 부분이나 컨텐츠 부분. 얘네들의 특징을 피처, 이 특징들을 익스트랙팅 해가지고 뽑아서 그 특징들이 들어온다. 이 우리 기억나시죠? 1장에서 피처, 어트리뷰트, 프로퍼티, 베리어블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런 특징들의 집합들이 레코드 형태로, 그 다음에 오브젝트 형태로, 데이터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분류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tumor cell 이런 거 identifying 하는 거죠. 이것도 분류죠.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죠. 네. 그래서 MRI 우리가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죠. imaging MRI 스캔을 했을 때그 MRI 스캔이 결국 이미지 데이터인데 그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 feature들이 attribute set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보고 뭐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얘가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게 암세포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시키는 그런 작업도 당연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갤럭시가 나왔어요. 은하인데 이 텔레스코프 이미지 우리가 이제 그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을 보고 그 이미지를 찍게 되는데 걔도 이미지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피처링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데이터셋으로 들어오게 되면 걔가 분류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클립틱하냐 아니면 스파이럴 나선형이냐 아니면 아무 형태가 없는 불규칙적인 형태냐 일리걸 쉐이프냐라는 것을 이제 분류해 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볼수 있다. 아 이거는 뭐 너무너무 많은 태스크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 마이닝의 넘버원 알고리즘이 결국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의 데이터의 이 타입으로 봤을 때, 유형으로 봤을 때 결국은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러니까 뉴스 데이터가 딱 왔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과학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시켜 주는 거죠. 네, 텍스트 데이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기자들이 분류 작업을 미리 하죠. 나는 정치 편이야. 그러면 정치 쭉 해가지고 정치 올리고 쭉 해서 문화야. 그러면 문화 편을 올리고 과학이면 과학 이런 식으로 마킹한 다음에 올리고 그게 분류 작업을 한다면 이제 지금은 뭐예요? 그냥 뉴스 데이터가 쭉 오면은 자기가
알아서 분류기가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텍스트 데이터 분류할 수 있고요.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게 다 지금 분류잖아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 기법들이 다 지금 인식의 그 리코그니션, 그죠? 인지, 인식의 부분인데 결국 인지와 인식은 뭐냐? 분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뭐 더욱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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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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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의료 쪽에 가면 MRI 데이터. 그게 천체 우주 쪽으로 가면 텔레스코프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난 또 연구가 들어가는 거고. 또한 분류는 또 뭐예요? 또한 분류는 오디오 데이터겠죠. 음성. 오디오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이걸 분류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 이 감정에 따라서 일본 상담원이야. 상담원인데 전화를 탁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그에 따라서 대응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도 이미지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데이터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죠. 비디오. 비디오로 또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형태가 되죠. 분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가장 첫 번째 알고리즘이고 그게 거의 다다. 클러스터링도 분류니까.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어널리시스도 사실은 연관 분류잖아요. 그래서 다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다음에 그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 분야도 결국 연구도 결국 분류다. 어떻게 잘 분류를 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면 예를 한번 볼까요? 실제 데이터셋의 그 인풋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척추동물이란 뜻이래요. 척추동물들이 지금 왼쪽에 첫 번째 컬럼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예, 휴먼부터 해서 파이썬, 살먼, 그 다음에 웨일, 프로그, 코모도, 드래곤도 나와. 그 다음에 뱃, 그 다음에 피전, 캣, 레오파드, 막 이런 식으로 샤크, 뭐 이런 게 터틀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특성들을, 피처를 쭉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body temperature, skin cover, give birth. 얘가 이제 아기를 낳냐 안 낳냐. 그다음에 aquatic creature냐 아니면 aerial creature냐. has leg를 가지고 있냐. 뭐 hibernate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컬럼이 class label이 되는 거죠. 그래서 class label로 mammal, 그러니까 mammal은 뭐예요? 포유류. 랩타일은 뭐예요? 파충류. 피쉬는 어류. 자, 쭉 내려가서 버드가 나오죠? 그건 새죠. 조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양서류가 맨 가운데 있네요. amphibian. 포유류가 아니라 양서류죠. 양서류. 양서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양서류 다섯 개. 척추동물은 다섯 개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형태로 분류화를 한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바디 템퍼레이처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네요. 보니까 웜 브러드냐 아니면 콜드 브러드냐. 이런 거고 스킨 커버는 헤어,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저기 털, 헤어, 그다음 스케일, 비닐이죠. 그다음 넌 아무것도 없느냐? 프로그는 보니까 프로그가 이제 그건데 개구리인데 스킨이 없다는 뜻이네. 넌 그죠? 쭉 보면 페더도 있어요. 페더 깃털. 그다음에 뭐 퀼스 이건 참 찾아보세요. 포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기브 버스는 아기를 낳냐 낳는다 안 낳는다 안 낳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브 버스는 아기처럼 낳는 거고 우리 포유류처럼. 그 다음에 이제 레그는 이제 알을 낳는 거죠. 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샘플 데이터셋이 있고 이미 뭐예요? 클래스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미 분류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 샘플 한번 넘어갑시다. 다음 샘플은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해줬는데 여기 대출을 해준 사람 이제 빌려줬죠. 그래서 이 빌려준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얘가 개인정보네요. 홈오너냐, 그 다음에 마리털 스테이터스는 어떠냐, 그 다음에 애뉴얼 인컴에 따라서 쭉 붙었는데, 일단 홈오너는 yes or no 둘 중에 하나니까 바이너리 애트리뷰트고, 그다음에 메리털 스테이터스는 싱글 메리드, 싱글 메리드, 디보스, 세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인컴이 있고요, 애뉴얼 인컴, 연봉에서 12만 5천 달러 쭉 있는데, 그다음 맨 마지막 뭐예요? 디폴티드죠. 이게 이제 디폴티드는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을 할 거냐? 아니면 상환을 못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디폴트가 이제 채무 불이행하냐, 노가 아니 안 한다, 예스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폴트니까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분류의 타스크의 예가 된 거고요. 이미 얘도 그렇고요. 그죠? 얘도 그렇고, 일단 좋은 분류 태스크를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분류의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역할은 무엇이냐? 보통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분류 모델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프리딕티브하고 두 번째가 이제 디스크립티브한 모델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모델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류를 통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쭉 했어요. 얘도 분류하고 얘도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렇게 분류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척추동물을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사이언티스트들이 새로운 척추동물을 발견했어. 그 척추동물의 바디 템퍼레처는 어떻고, 스킨, 뭐, 이런 거다 조사를 해봤어. 조사하면 뭐가 돼? 우리가 프리딕티브, 일단 분류할 수 있죠. 분류될 수 있고, 척추동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길라 몬스터? 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값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클래스 라벨을 분류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류이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대출자가 대출 정보가 그 사람의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딱 들어왔을 때 어때? 디폴트 될까 안 할까? 디폴트 할까 안 할까? 이런 거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도로 가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입장에서 모델의 퍼포먼스가 좋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정확도 입장이 뒤에 좀 나올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정확도가 높은 걸 우리 슈퍼모델이라고 그런 거죠. 슈퍼모델. 디스크립티브 모델 이두 번째 역할은 디스크립티브가 이제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기술해 줄수 있어, 설명해 줄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제 클래스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게 분류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명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나 기술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척추동물에서 우리가 이제 다섯 개의 그 유형을 나눴어요. 이렇게 유형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다섯 개의 유형을 우리가 쫙 관찰을 했어. 특징을 했더니 결국은 포유동물, mammals라고 하는 포유동물은 결국은 어떻게 기술하냐면
warm-blooded vertebrate that give birth to their young.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니.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는 척추 동물인데, 걔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한 문장을, 이 sentence를 우리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규명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라는 거에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예측을 할수 있고 혹은 기술할 수 있는 디스크립티브한 모델로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얘기하면 키포인트. 그래서 우리 키포인트,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키포인트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어트리뷰트의 유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셋 아까 왔는데 유형으로 봤을 때 어트리뷰트 타입이 no restriction이다. 우리 제한이 없다. 이런 거죠. qualitative. qualitative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는 게 homeowner, marital status, annual income 이런 것들 좀 yes, no 지금 왔는데 제한이 없어. 이게 다 qualitative야. 지금죠? qualitative로 왔어. 우리가 타입은 qualitative하고 quantitative가 있잖아요. 그래서 quantitative는 아시죠? 양으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숫자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qualitative는 얘처럼 이런 질적인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퀀터티가 아닌 것들은 퀄리터티브잖아요. 이거의 유형이 바이너리든 지금 바이너리 데이터 yes or no 그다음에 여러 개의 그 범주형 데이터 이런 것들로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no restriction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신 class label은 nominal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포인트 두 번째는 all attributes may not be relevant to the classification task 이렇게 됐어요. 모든 attribute가 실제 분류 작업을 하는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attribute들이 왔다고 해서 뭐 100, 10개가 오고 20개가 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분류 작업할 때 쓰는 attribute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attribute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포유동물 척추동물 그거 할때 만약에 average length나 weight라고 하는 attribute가 왔다. 그죠? 평균 길이라든지 몸의 길이 그다음에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해도 얘는 어떤 포유동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포유류냐 아니냐 이런 거 분류하는 데 전혀 분류 타스크에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분류 작업을 잘할 적에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돼요? 그래서 optimal combination attribute를 found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얘와 얘, 얘, 이, 이 부분에서 주성분이 되는 그다음에 키가 되는 optimal combination attribute를 찾아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분류에 대한 제너럴한 프레임워크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트레이닝 셋이 있고요. 테스트 셋이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에 인덕션, 그다음에 디덕션,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모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모델을 만드는 이 왼쪽부터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는 트레이닝 셋부터 시작해서 모델 쪽으로 들어가는 축이 하나 있죠. 이렇게 트레이닝 셋에서 모델로 들어가는 이 화살표 쭉이 방향이 결국은 모델을 만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드는 부분인데 결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냐? 왼쪽에 트레이닝 셋. 지금 이걸 학습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레이닝 셋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예요? 알고리즘, 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걸 그 학습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두 가지가
필요해서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 모델을 학습시킨다. 혹은 모델을 빌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덕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인덕션이라는 말이 바로 같은 말이 뭐냐? Learning a model이에요.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 다른 말로 뭐야? Building a model이에요. 모델을 빌딩시키는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거. 이게 인덕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축으로 모델을 만들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더니 모델 하나 만들 수 있어. 또 이런 식의 러닝 알고리즘 했어. 그럼 또 모델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이런 모델 속에서 실제 우리가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 모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고 그 슈퍼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뭐를 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되지. 다양한 검증을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그 다음에 기준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행위.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모델이 되죠? 어 모델이 됐는데, 그어 모델을 우리가 실제, 우리가 딱 선택하는, 셀렉션하는 그런 모델로 셀렉티드 되는 모델로 우리가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우리는 디덕션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어플라잉 어 모델이라 모델에 적용시킨다. 자, 그래서 모델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 셋으로 트레이닝 된거 이외에 독립적으로 어떤 데이터셋이 필요하냐면 테스트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잘 마련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맨 오른쪽이 뭐예요? 클래스 라벨인데 그게 물음표 땅땅땅땅 돼 있단 말이야. 자, 이거 딱줄 테니까 분류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주고 실제 우리 모델이 쭉 해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분류 작업을 잘 해야지 결국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분류기가 되고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탄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서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두어야 된다. 어떤 사람 트레이닝 셋에서 왜냐하면 테스트 셋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트레이닝 셋에서 어느 정도 따가지고 테스트 셋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은 근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별개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전체의 모습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전체 제너럴 프레임워크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모델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의 어떤 성능을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걸 우리는 generalization performanc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evaluation 하냐면 평가를 하냐면 성능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그 정답이 있고요. 그 정답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 예측을 잘했느냐, 그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표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컨퓨전 매트릭스죠. 컨퓨전 매트릭스. 지금 여기 보이는 매트릭스니까 우리가 행과 열로 돼 있죠. 행 열로 돼 있는데 행에는 뭘 두냐면 Actual Class. 그래서 Class 1, Class 0 이렇게 두 개. 실제 클래스에 대한 그런 형태를 두고요. 그 다음에 열에는 뭘 뒀어요? Predicted class, 예측한 class. 실제 actual class는 정답인 거예요. 네, 정답. 그다음에 predicted class는 이제 이 모델이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킹하게 되는데 이제 class 요 안에 네 개의 F11, F10, 01, 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이 바로 행렬이니까 11이면 actual class가 1이고 predicted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실제 1번 1인데 분류가 클래스 1인 1이라고 하는 건데
예측을 1로 했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11은 결국은 얘가 뭐예요? F11에 들어가는 수는 결국은 잘 맞춘 거지. 그다음에 그와 똑같이 F00도 마찬가지죠. 실제 클래스 0번인데 얘가 프리딕트 예측을 0으로 한 거야. 분류를 0으로 했을 때 그때의 마킹을 F00 여기에 한단 말이야. 그와 다르게 01, F01이나 F10은 뭐예요? 01은 F01 같은 경우는 뭐예요? 클래스가 0인데 얘가 예측을 잘못해서 1로 됐을 때 얘가 F01이 되고요. 그다음에 F10은 1인데 0으로 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라인에 이그 구멍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에러가 난 거고 이 왼쪽에 11과 00이 들어가면 결국은 얘가 컬렉트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그런 스테이터스를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분류 작업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로서 컨퓨전 매트릭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최근에도 제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에 성능 평가를 했는데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했는데 처음에 하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 1인데 1로 찍었는지 0인데 0으로 찍었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 자, 여기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두 개. 분류가 이거 아니면 이거. 0 아니면 1 혹은 yes or no 이런 거.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안에 있어서의 컨퓨전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국 평가는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만 저기 제시를 해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네들의 그 개수를 보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구나 없다. 이런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컨퓨전 매트릭스만 봐도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은 이제 그좀그 계산을 해야 되지. 왜?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딱 점수가 딱 되면 좋잖아. 너 국어 점수 몇 점이야? 이게 좋잖아요. 평균 뭐 100점 만점에 95점이야. 그러면 내가 아, 95점. 이게 기억이 나니. 이게 딱 의미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매트릭스만 주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 그죠? 따져봐야 돼. 그렇게 따져보는 게 결국 accuracy지. accuracy 정확도. 그래서 accuracy 공식은 뭐그 전체 중에 여러분들 prediction한 전체 숫자 분의 뭐예요? 정확하게 얘가 예측한 수의 비율이 결국 accuracy가 되는 거예요. 정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봤을 때는 결국 정확도는 아까 이 매트릭스에서 하나, 둘, 셋, 넷, 행렬 네 개, 네 개의 그 전체가 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F11, F00 요게 이제 합한 게 분자로 들어가면 accuracy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다 정확하게 마킹했다 그러면 뭐예요?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겠죠.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accuracy는 맥시멈이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 틀리면 뭐야? 제로가 되니까 accuracy는 0이 되죠. 그래서 accuracy의 그 범위는 0부터 1이 되고 1로 가면 갈수록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거의 반대 개념이 error rate이에요. 이거는 accuracy 측면이고요. error rate은 error 측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분모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고요. prediction 숫자 똑같고 분자만 틀려. 뭐 wrong prediction의 숫자만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error rate이 나오고 수치 accuracy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국 분모에 는 똑같고 분자에 F10 플러스 F01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error rate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valuation performance, 그래서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으로 크게 accuracy하고 그다음에 error rate을 쓰게 되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Confusion Matrix 요 형태의 행렬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의 대표로 그 다음에 원조격인 그 형태가 결국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시전 트리의 구성은요, 지금 화면처럼 이 동그라미로 표현된 거 있죠? 이 동그라미 표현된 걸 우리는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가죠. 화살표로 내려간 걸 우리가 링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노드와 링크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거에 어떤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리 형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리는 우리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리프가 있잖아요. 이파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뿌리를 위에 놓고 꺾어가지고 180도 돌리게 되면 루트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터널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 그림에서는 이 사각형으로 표현했는데 리프 노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디시전 트리의 구성 요소, 크게 뭐야? 노드와 링크가 있다. 그 다음, 노드에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루트 노드가 있고, 두 번째, 인터널 노드가 있고, 세 번째, 리프 노드가 있다. 이렇게 노드가 세 개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링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디시전 트리는 트리 형태를 가지고 계층적인 트리 형태로 되어 있고, 트리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따로 따르게 되고, 그 트리의 형태로 위에서부터 루트 노드에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디시전 하면서 이거냐 저거냐 판단을 하면서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종단 리프 노드로 가게 되면 결국 디시전이 딱 끝나는 그런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디시전 트리가 되죠. 이 디시전 트리는 분류 알고리즘의 원조가 되고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실제 분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트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잘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이제 레벨이 되어 있지 않은 언레벨드 된 데이터가 딱 우리한테 입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디시전 트리에 적용만 시키면 뭐가 돼? 클래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얼마나 좋아. 자동화됐어. 자, 한번 볼까요? 이름이 뭐야? 플라밍고야. 플라밍고라는 애가 봤더니 뭐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바디 템퍼레처 뭐니? 딱 물어보니까 웜이야. 웜? 그럼 웜 쪽으로 너 내려가. 이게 트레이서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웜 아니면 콜드니까 웜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뭐야? 뭘 물어봐요, 저희가? Give birth. 애기 낳니? 딱 물어봐. 근데 얘는 no birth. 얘는 알을 낳잖아. 그래서 no야. no 딱 하면 그대로 말하면 뭐야? 결정이 났어. decision이 돼버렸어. 뭐야? non memory. 그래서 쭉 가서 클래스에 non memory야 라고 우리가 마킹을 해주면은 얘는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와 만능이야. 뭐가 다 들어와도 얘 물어보고 얘만 물어보면 포유류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결국은 헌츠가 만든 헌츠 알고리즘에 준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헌츠 알고리즘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궁금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트리 자체 만드는 거, 이 빌딩 어 트리죠.
빌딩어 디시즌 트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 관건인 거죠, 이거 지금. 그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 헌츠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셋이 쭉 왔을 때 디폴티드 바로우 해서 클래스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디폴티드로 돼야 되는 얘가 디폴티드 하냐 안 하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바이너리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야. 먼저 디폴티드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를 딱 뭐라 했어요? No, Yes 둘 중에 하나. 근데 No가 범하나? No가 지금 10개 중에 지금 10개죠? 10개 중에 No가 7개고 Yes가 3개야. 그러니까 No가 많으니까 7대 3. 그래서 많으니까 Defaulted equal No를 먼저 딱 초기화되자. 먼저 딱 세팅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 Defaulted equal No로 선택한 다음에 얘를 뭘 판단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다 얘를 다 판단을 시켜버려. 다 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을 하면요. 디폴트도 노노노노 되면 결국은 예스가 있잖아요. 전체가 다 노우가 아니고 예스야. 예스가 노우가 7개고 예스가 3개야라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7,3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디폴티드 이퀄 노우로 떨어지는 애가 7이고요. 7개고요. 그렇지 않은 애가 3개예요라고. 그럼 결국은 요렇게만 끝내면 뭐예요? 디폴티드 노 이렇게 다 노우라고 노우 내가 뭐든지 들어오면 트레이닝 셋이 들어오면 다 노우라고 내가 할게. 그러면 뭐야? 에러율이 30%는 에러가 나겠지. 그죠? 그렇잖아. 10개 중에 예스가 있는데 3개가. 근데 나 그냥 노우야, 노우야, 노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30% 에러가 생겼어. 30%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야.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추리를 확장시켜야 돼. 추리 익스펜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추리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추리를 확장을 땅 해서 비처럼 시키는 거야. 추리 확장이 쫙 쪼개지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테스트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 홈오너 지금 여기 데이터셋에서 후보 어트리뷰트가 아이디도 있고 홈오너도 있고 메리트 스테이터스도 있고 애니얼 인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홈오너가 선택됐다고 가정해 보자고. 이걸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뒤에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홈오너가 선택됐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 홈오너가 선택됐어. 그리고 나서 홈오너를 선택했으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yes, no죠. 그래서 yes로 분기되고 no로 분기돼. 자, homeowner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혹은 no로 분기가 될수 있고 이렇게 분기됐을 때에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다 적용시켜봐. 10개를 다 적용시켜서 맞는지. 그래서 yes면서 예스로 홈오너가 예스인 사람이 예스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왔어. 그리고 걔는 디폴티드는 노우야. 디폴티드는 노우야라고 했을 때 맞는 애가 3개죠. 그죠? 여기 보면 맞는 애가 뭐야? 예스 첫 번째 거. 첫 번째 아이디가 첫 번째 거 1번. 예스고 노 이거 되고 그다음에 예스가 쭉 내려가면 네 번째 거 보세요. 아이디 4인 경우 예스 노 요거죠. 그다음에 또 예스일 때쭉 내려가면 아이디가 7인 경우 예스 노. 그다음에 예스면 무조건 다 디폴트 이퀄 노우야. 이 트레이닝 셋만 봤을 때 10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다 맞아. 일로 들어오면 무조건 3개는 맞고 틀린 데이터가 없어. 0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홈 오너에서 예수로 이렇게 간거 있잖아요. 이거 레프트로 간 거요. 이쪽으로 간 거는 에러가 있어 없어요.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거가 세 개인데 세 개는 다 에러가 없어. 정확하게. 자, 그다음에 홈 오너가 노우인 경우가 가보세요. 노우. 노우. 홈 오너가 노우인 건 아이디가 2번인 거.
노우인데 디폴티드가 노우로 한 거. 그러면 아이디 2번은 맞았지. 그죠? 얘는 맞고, 그다음에 3인 건 없냐? 노우라고 했으니까 맞아. 얘도. 그다음에 노우. 그다음에 노우인데 아이디 5번 보세요. 아이디 5번은 노우인데 디폴티드가 뭐라고 했어? 예스지. 틀렸지, 이거. 그죠? 우리 이쪽으로 들어오면 얘는 에러가 나는 거야. 틀리잖아. 아이디 5번은 틀렸어. 그죠? 자, no, no. 아이디 여섯 번째 맞아요. 다음에 no, yes. 여덟 번째, 아이디 여덟 번째 이건 틀렸어. 다음에 no, no. 맞아요. 아홉 번째, no, yes. 열 번째 또 틀렸지. 몇개 틀렸어, 지금요? 세개 틀렸지. 그래서 그 homeowner no 쪽으로 가는 게 일곱 개인데, 전체가 일곱 개인데, 그 중에 맞은 애가 네 개고, 정상적인 네 개고, 에러가 나는 게세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4,3. 4,3. 에러 레이시 있어요, 없어요? 4,3인데. 왼쪽에 레프트로 쪽으로 간 거는 3,0은 오류가 없어. 그렇게 끝나.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의 그 스탑하는 게 얘가 딱 에러 레이시 없으면은 얘는 더 이상 확장을 안 해. 익스펜션, 트리 익스펜션을 안 해요. 오른쪽 보면은 확장해야 안 해. 에러 레이시 있으니까 트리 확장을 한다.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장한 게 얘처럼 된 거예요. C처럼. C처럼 확장했어요. 자, C처럼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Attribute Test Condition을 후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한다. 여기서 어떤 게 선정된 거야? Marital Status가 선정된 거야. 얘가 선정됐고, 그 다음에 분기가 되죠. Marital Status는 보면 Single Married, Single Married, Divorced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어요. 세 가지 유형. 근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Single Divorce를 합쳤어요. Single Divorce를 합쳐서 하나로 내려가고 Married를 하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Binary Tree처럼 링크가 두개 붙은 것처럼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가서 분류를 하면 디폴티드 예스 그다음에 디폴티드 노이두 가지로 분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결국은 메리털 스테이터스로 가고 싱글 디보이스면서 디폴티드가 예스인 거를 따져보면 통계를 내보면 맞는 애가 1, 틀린 애가 3개가 나와요. 1,3이 나온다. 1,3이 나온다는 얘기는 에러 레이시 있다는 얘기지. 많죠. 3개나 틀렸으니까. 4개가 이쪽으로 갔는데, 3개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있는 거야. 트레이닝 에러가 있으면 뭐야? 이건 나중에 확장해야 되는 애. 예. 확장해야 되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링크를 보면 메리드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따져보면 3개는 다 맞아. 전 이쪽으로 온것 중에 세 개가 올 수가 있는데 세 개가 다 참이고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없으면 얘는 스탑. 얘는 멈춰. 안 해도 돼. 확장 안 해도 돼. 그럼 확장해야 될게 뭐야? 1,3으로 돼 있는 요거 확장을 해야죠. 그래서 확장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확장한 게 이렇게 되고 얘 확장을 어떤 걸로 하면 애뉴얼 인컴으로 확장했어. 애뉴얼 인컴으로 확장하고 7만 8천 불 이하냐 아니냐. 이하냐 아니냐로 yes or no 바이너리로 바이너리 추리로 링크가 두개 있는 그걸로 확장을 했죠. annual income이 78,000보다 작다. yes no 그러면 yes로 가는 게한 건이야. no로 간거세 건. yes로 간게한 건인데 다 참이고 틀린 게 없고요. 근데 no로 간 것도 전체 세 건이고 다 참이죠, 이제. 틀린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제로가 되고 트리 확장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게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A 단계에서 처음에 초기 리프 노드를 설정한다. 리프 노드는 분류 라벨에서 분포가 제일 많은 것, no, yes 중에
분포가 제일 많은 것이 리프 노드로 설정하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 단계. 일단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뭐야? 이 단계에서 10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적용시켜봐. 해서 맞은 애가 있고, 틀린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트루인 애가 7개, 맞은 애가 에러가 3개. 에러가 있단 얘기는, 트레이닝 에러가 있단 얘기는,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얘기는, 이 리프 노드가 확장해야 돼, 안 해? 트리 확장해야 된다. 트리 확장해라. 트리 확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attribute test condition 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노드, 얘를 선정을 해야 돼. 이 선정 방법은 쿠보가 있어. 데이터 입력에, 입력 데이터 중에, attribute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돼. 그걸 선정을 해. 선정을 하면 yes, no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심사를 해봐. 평가를 해봐. 평가를 해서 뭘 해? 자꾸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의 추리로 만들어야 돼요. 네,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돼야지만 그 리프 노드는 더 이상 추리 익스펜션 확장을 안 한다. 확장을 안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결국 이 헌트 알고리즘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D의 구조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컨셉,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헌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디시즌 트리를 만드는, 빌딩하는 방법, 컨셉추럴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